오늘 진짜 바빴습니다. 꽉 찼고 테이크아웃으로 8잔 막 10벌 한 번에 들어와가지고. 아이고, 보이시나요? 진짜 주방 난리가 났습니다. 정신없었습니다. 이거 섞고 저거 섞고 막 만들고 빨대 꽂고 홀더 꽂고 상 닦고 난리 치느라고 아주. 그 와중에 진짜 오늘 브이로그 봤다면서 막그좀 요즘 자주 오시는 손님들이 계시거든요. 처음에 좀 창피했는데 기분 좀 좋은 것 같아요. 반의로 해주니까. 아, 어쩔 수 없는 진짜 관종인가 보다. 반의로 다음에 또 해주기. 반의로. 입니다. 책이 많이 들어왔는데, 지금 빨리 붙여볼게요, 일단. 아이고, 오늘 맞네. 이거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, 물류센터 동료가 점심시간에 사다 줬습니다. 이런 것도 사오지 말라니까 또. 또. 감사합니다. 가자. 유튜브가 장난이야? 유튜브가 장난이야? 빨리 해외 가서 무슨. 빨리 가서 해. 네 오징어잖아. 몸이라도 좋아야 될거 아니야. 오징어면. 아니야? 네 잘생겼어? 잘생겼어? 운동해, 빨리.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방금 헬스장에서 구독자 만났습니다. 와, 저 보고 먼저 인사해 주셨어요. 와, 이게 인플루언서구나. 이게 인플루언서의 힘이구나. 벨라시티 멀지 않았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초심 잃지 않고. 또막 구독 눌러서 구독자 한 600명 되는 거 아니죠, 이제? 프로 유튜버 출근했습니다. 고물차 바꾸던 거 해야지. 이미 딸기 나르고 오겠습니다. 알바하는 곳이고요. 긍정합법. 여러분들 다녀오겠습니다. 할머니, 그래도 뭐 카네이션 조그만 거 하나 살까? 아니, 사지 말이니까 뭐하려고 사다 내버릴 텐데 뭐하려고 사? 뭐 갖고 싶은 거 없어? 없어. 현금도 갖기 싫어? 현금 좋지. 어저께 내 준다고 그랬잖아. 알았어.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. 날씨가 정말 좋고, 구름 보이시나요?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, 할머니 용돈 드리러 돈 뽑으러 가보겠습니다. 매수를 입력 후 잔액이 이게 맞아? 전 재산 39만 원이 맞아? 몰라, 일단 자연.
왔어요. 많이 못 났어. 뭐를? 돈을. 내가 가난해서 미안해. 가난해서 미안해 하기는 뭐가 미안해. 가난하면 가난한데. 바로 일어나야지. 바로 일어나야지. 안 힘들다. 이걸 왜 여기다 붙여놔. 정신 나간 새끼야. 출근해 보겠습니다. 궁정화법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오늘만 하면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. 내일 족발 저녁에 새로랑 족발 먹을 생각에 진짜 너무 기대가 되네요. 사람 역시 좀 힘든 일도 해야 또 휴일이 기다려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뭐야? 죄송합니다. 오늘 동료 한 분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갑자기 밝은 모습 퇴근해 보겠습니다. 퇴근해 보겠습니다. 짜잔. 짠. 잠깐만 마시기 전에. 오랜만이다. 짠 하고 나서 내려놔봐. 내려놓고 손 이렇게 해서 잠깐만. 다시 짠.